저는 대한상공회의소랑 5성급 호텔 마케팅팀, 그리고 입시 영어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을 체험했는데요. 현재는 14년째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출근 중입니다. 텍스트를 좋아해서 세상 속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모전에도 참가하며, 글 쓰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이제 5성급 호텔 마케팅팀 호텔리어, 입시학원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14년 전에 이제 전업주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네네, 아, 아이들을 키웠죠. 네. 정말 그, 쟁쟁한 그 직장에서 직장 경험 하셨는데, 네. 아이를 키우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노동의 강도로 갈까요, 이런 게? 네, 직장 생활을 할 네. 땐 보통 몸이 굉장히 그쵸, 바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한 편이었는데, 네네. 아이들 키우는 일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몸이 많이 고되지 않아도, 대신에 그 육아 고민, 미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 불안들로 마음이 훨씬 더 무거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사회생활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으니까 그 14년 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전업 이제 주부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을 하겠다라는 그 선택에는 후회가 네. 없으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나아간 거라기보다는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경력 단절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좀 온전히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키우다가 보니, 또다시 둘째가 찾아왔고, 네, 그렇게 해서 경력 단절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육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 이번 책이 이제 엄마의 삶에도 문진표가 있나요라는 이제 주제잖아요. 네. 그 엄마의 삶에 이제 문진표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마치 팽이 한 맞아요. 바늘치기와 닮았다고 했는데요. 그 팽이는 한번 돌리게 되면 멈추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설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상 그 팽이 위에 새겨진 화려한 무늬가 돌아갈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멈춰 있어야만 내 팽이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숨가쁘게 살아만 내다가 어느 순간 멈춰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계기였나요? 어느 날 갑자기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작가님이? 네, 제가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몸이 가장 둔감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굉장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게 느껴졌을 때,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기보다는 항상 몸이 먼저 탈이 난것 그쵸, 같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병원에 입원하고서 나서야, 그러니까 삶의 속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병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어떤 이런 고독한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제 자신을 자꾸 제 자신으로 향하는 시선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병원에 있는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두시고 간 문진표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문진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대답만 하면 내 몸속에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 엄마 자리에도 문진표가 있다면 나의 삶을 투명한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이가 둘이라서 첫째는 몇 살이고 둘째는 몇 살이었죠? 그때 둘째를 낳고 얼마 있지 그러니까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않아서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고열이 찾아왔고 몸이 아픈 거죠. 그냥 무리를 하셨던 거죠. 뭐 육아나 이런 가사에. 저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제 두 아이를 돌보면서 뭔가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한계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누가 두고 문진표를 보신 거고, 아, 문진표만 딱 체크를 하면은 내가 이제 이상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가사와 육아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할수 있는
문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취지에서 약간 이렇게 책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운 엄마로 살면서 물음표 점점 커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물음이었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네. 원래는 그 엄마들이 다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집에서 다들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네. 곱게 자란 딸들이 결혼을 네. 해서 네. 뭐 아내 보던 요리도 하고 네. 그리고 집안 살림들을 이제 맡아가면서 네, 굉장한 네.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벽에 다다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간단한 헤어드라이기 하나를 배송받아도 네, 거기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아이는 네. 아무런 설명서가 없이 와요. 네. 근데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요. 네, 네. 그런데 밥을 달라, 네. 기저귀다, 어디가 네. 아프다, 안아달라, 네. 이유가 다 달라요. 수백 네. 가지의 울음 버튼을 가진 네. 아이들이 네. 아무런 설명서 없이 엄마에게 안겨진 채로 조리원에서 딱 나와서 집으로 네. 가는데 먹먹한 불안감이 네. 막 몰려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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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네.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네. 하고 네. 실패를 맛보고 네. 아이와 이렇게 관계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아이가 한 서너 살이 되면 네. 그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네. 엄마는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때부터 또 이제 아이들의 네. 미래가 시작됩니다. 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네, 되나 네. 뭐 누구 강남에 누구 엄마는 네. 아이를 어떻게 길렀다 그쵸, 그쵸. 그때부터 굉장한 갈피에 엄마들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챙기고 뭐 사랑하는 가족들 네. 나의 부모와 네.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들을 챙기는 네. 것까지 다 누군가를 위해 챙기는 일을 하다 보면 네, 네. 뒤를 돌아봤을 때 네. 내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하마득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엄마가 아닌 네. 누구의 딸도 아니고 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엄마도 아닌 네. 그 온전한 자신만의 네. 삶 네. 그거를 되돌아보고 네. 그리고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수많은 물음표는 없어지거나 느낌표로 바뀌나요? 아, 네. 네. 그게 네. 처음에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땐 물음표였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네, 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아볼 수 있는 굉장한 많은 부분을 문진표에 실었어요. 네네. 그래서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네네. 그리고 그런 성찰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이 네. 좀 더 또렷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질감 네. 어떤 이런 삶의 질감 자체가 네네. 조금 더 거친 부분, 네. 부드러운 부분 이런 감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두 아이를 키우시니까 첫째 때보다는 둘째를 키울 때는 조금 더 이 물음표가 좀 적었겠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 이번에 쓰신 책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셔야지 도움이 될까요? 가족분들이 모두 읽으면 네네네. 공감할 수 있는 가족 네. 에세이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네. 아이를 낳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네. 낳아 출산하신 분들이나 네네. 혹은 이제 결혼을 하셔서 2세 계획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내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일상을 돌아본 글을 이제 모으신 거잖아요. 네. 엄마로서 이제 살아가시다 보니까 엄마의 삶이란 어떤 삶이신 것 같으세요? 엄마의 삶은 네. 그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네. 그런 돌봄 노동을 네. 무급으로 네. 무급으로 네. 기꺼이 떠맡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 부모님을 챙기고 네. 그리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네.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네.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타이틀을 한 번에 소화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혹시 출산 후에 아기를 기르시는 경우에는 네. 거의 24시간 혹은 주말 구분 없이 네. 1년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네. 그런 끝없는 돌봄 노동 속에서 아, 네. 네, 끝나지 않는 네. 돌봄 노동 속에 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뭐 제 친구도 이제 아이 키우는데 아이가 깨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수면 그 약간 패턴이 자리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밤에 울고 이러니까 네.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아 그러니까 직장에만 일하시는 분들은 네. 퇴근을 하면 그렇죠. 쉼이 계속되는데 네, 그렇죠. 집에 있는 분은 밤에 빨래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도 소독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퇴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럼 그때는 진짜 그 작가님 자기 자신의 삶은 진짜 없겠네요. 진짜 모든 게 아이를 위해서 이제 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돌아가지. 네, 네 희미해집니다. 네. 아, 요즘에는 네. 아이를 키우시는 그 전업 아빠들도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네, 네, 네. 가끔 학부모로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아, 네. 남녀에 상관없이 그냥 네, 그 일을 그럼요. 맡는 사람들이 이제 네. 겪는 이제 어려움이 네, 그럼요. 그래서 제 책은 네. 제목은 엄마라고 썼지만 아. 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 네, 네 모든 가족들이 네. 함께 볼 수 있는 아. 네,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문진표가 대체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느냐. 네. 문진표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나요? 네, 문진표에서는 네. 바로 첫 번째로 네. 우리 집 안에서 우리가 네.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네. 만나는 것들을 체크해보는 네. 그런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어나던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가위 이야기나 뭐 핸드폰 혹은 침대 네. 혹은 가방이나 프라이팬, 네. 선풍기 등등 네.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서 네. 어떤 새로운 통찰을 가진 내 삶을 네. 나만의 시선으로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저는 뭐 가위 얘기나 침대 얘기 네 좋았거든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침대 얘기를 예를 들면요. 그리스 신화에는 잡아누리는 자라는 이름을 네, 가진 프로그로테스가 네. 나옵니다. 네, 네 그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진 그는 그 아테네에서 여인숙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늘 손님들이 오면 네. 철쇠 침대를 줍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네네. 머리를 자르고 네네.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네네. 몸을 늘려서 네네. 굉장한 살인을 저지르죠. 나중에는 결국엔 똑같은 네. 똑같은 침대에서 네. 똑같은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지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따라서 네. 요새 크기 조절을 하는 침대가 나옵니다. 진짜요? 이케아에서 네. 야. 이케아에서 그러니까 민네 침대라고 네네. 철제로 돼 있는데 아가용 그리고 어린이용 어른용 네네. 얼마든지 조절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막 조립하면서 네. 아 예전에 이 침대 있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보통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네. 젊었을 때 자취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또 락블락구 침대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펼치면 사무실이든 그쵸. 어디든 네.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네. 되던 그 락블락구 침대를 해서 저도 꿈을 키우면서 자취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 철제 침대를 사용을 하다가 어느 네. 날 여름에 네. 엄청난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작가님이?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원목 침대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데요. 원목 침대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아, 근데 뭐 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가위에 눌린 게. 아, 그 네. 맞습니다. 네. 그 침대가 네. 철제 침대는 네. 사람이 눕거나 자리를 살짝 몸을 네. 뒤틀 때마다 네. 삐걱 소리가 그쵸, 납니다. 그쵸. 삐걱 소리가 꿈속에서 굉장한 네. 네, 그 삐걱삐걱 소리가 네. 굉장한 악몽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목 침대로 바꾸게 되는 네.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프로크루스 테스의 네. 침대 이거를 이제
연상에 쓰신 거죠, 이거를? 네. 아, 저는, 네. 네. 저는 근데 가위 얘기도 굉장히 재밌긴 했거든요, 가위. 네, 가위 얘기. 가위 얘기도 하나 더 해주세요. 아, 네. 가위가 네. 어느 날 제가 그 한여름에는 입맛이 없어서 네. 아무것도 뭐 안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이제 시큼한 얼음이 동동 띈 네. 평양냉면을 네. 주문합니다. 네. 네. 근데 아시잖아요. 네. 뭐가 필요하죠? 가위가 필요하죠. 네. 네. 가위를 막 찾고 있는데 네. 없어진 거예요. 엄마들은 잘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출산하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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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뒤지러 갑니다. 네. 근데 집안에는 굉장한 많은 가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서랍 속에는 뭐 이렇게 핑킹 가위, 지그재그 핑킹 네네. 가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 아기들은 손톱이 종이장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종이장 같은 손톱을 네. 가위로 자릅니다. 손톱 자르는 가위부터 시작해서 네. 화분을 다듬는 네네. 원예용 가위도 네.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잃어버렸던 가위는 사실은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칼 네. 세트를 선물 주시잖아요. 네. 잘 살라는 네. 의미에서. 근데 저에게는 가위를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설픈 딸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위를 주문해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도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치도 가위로 네, 자르고 그쵸. 굉장히 유용했었는데 네. 그런 가위가 없어지니까 그런 당황스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네. 맞아.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에도 네.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이 아기 탯줄을 가위로 자랐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쵸. 가위가 네. 저희의 삶 속에서 처음 시작과 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알아보니 옛날에는 가위를 부정품으로 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에게 네. 가위로 자르고 네. 수월하게 잘 가라라는 아. 의미로 가위를 부정품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발견이 내가 가진 일상생활을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통찰?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뭐 경험들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뭐 엄마든 아빠든 누구나 이제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일이고 공감을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책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예. 달라이라마가 말했습니다. 네. 인간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 때 더욱더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뭐 직장인들에게는 그게 상사나 직장 동료, 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들이, 네. 그리고 배우에게 관객이 있다면 네. 엄마에게는 그게 바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엄마들에게는 그 사실 천방지축한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눈만 마주쳐도 늘 웃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 네, 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늘 아니라고 때를 쓸 수 있는 네, 네. 그런 아이들 네, 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순수한 천성이나 네. 그런 창의력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은 이러한 생명들을 보듬고 길러내면서 네.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네. 자라나요. 길가에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놀랄만한 생명력과 네. 그리고 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네. 감탄하면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아이들한테 배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이가 네.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큰 소리로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래도 그 순간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자기 그 애착의 물을 들고 방으로 막 뛰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침대 위에 활썩 네. 누워서 울다가 네. 네. 1분, 2분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에게 네네. 뛰어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언제나 네. 용서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어도 네. 혹은 잘 대해주지 못하거나 실수를 네. 한 경우에도 네. 아이들은 늘 먼저 용서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큰 마음을 네.
아주 작은 체구의 네. 100사이즈 신발을 신는 아이들에게서 네네. 매일 배웁니다. 야, 그 이제 그 누군가한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 배우려는 사람의 그 시선과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지 않나 그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번 책을 그 읽으시는 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뭐 혹은 뭐 이제 네. 예비 어머니들, 네. 혹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편지 네. 한 통을 적어봤습니다. 네네. 전해드릴까요? 네. 수수하게 피어있는 흰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이 떠오릅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당신은 면사포 사이로 지은 미소 속에 하얀 이가 돋보였죠. 시간이 흘러 당신은 아기를 건네봤습니다. 순면으로 된 하얀 속삭이에서 아기가 얼굴을 찡긋 베냇짓합니다. 한껏 부풀어온 가슴을 지어 아이의 입에 물리자 흡족하게 먹고 잠든 아기 입에 따스한 모유 한 줄기가 흐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여자에서 엄마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당신이 지닌 영혼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꽃을 찾는 벌들처럼 아이들은 익숙한 엄마 냄새를 향해 파고듭니다. 당신은 참 화초 같은 사람입니다.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당신은 밝은 햇살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부드러운 연두빛 잎사귀들의 진한 녹음이 물들었습니다. 인내와 고독으로 쌓은 단단함은 강인한 인상으로 당신의 얼굴을 밝힙니다. 불상처럼 고고하고 성스럽게 핀 꽃으로 온화하게 단장한 당신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스스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를 바라보는 좀 시선도 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달라져요? 어릴 때는 엄마가 네. 굉장히 강인하신 그쵸, 분이셨어요. 네. 항상 늦게 일어나면 네. 빗자루를 들고 네. 소리 지르시던 네. 그런 강인한 엄마의 모습만 보다가 네.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는 엄마가 살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인 부분도 다 해내셨거든요. 네.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다. 또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 엄마는 어떻게 버티며 살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린 마음에 내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한창 성장하기에 바빠서 친구들에게만 네. 관심 있고 네. 아 그때 엄마는 참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네. 많은 엄마들과 공감하고 네.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등을 토닥토닥이면서 응원해주는 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엄마들의 삶이 네. 이렇게 글을 통해서 세상 밖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엄마들의 삶이라는 게 진짜 잘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책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작가님 일상생활에 느꼈던 그런 이제 일들, 생각들을 통해서 아, 엄마가 이제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엄마는 뭐 위대하고 엄마는 강하고 엄마는 진짜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네.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위대한 맞아요. 존재로만 맞아요. 기억이 됐었는데 이제 엄마의 주관적 시점에서 이제 좀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에세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 있으신가요? 네. 수고한 아내에게 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에게 온 가족이 네. 책 한 권을 돌려 읽으며 네. 같이 공감하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네. 시간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엄마이자 아내이자 이렇게 살면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남편이든 아이든 뭘 해줬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으세요? 저에게. 네. 이렇게 이제 고단한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아, 그래도 내가 뭐 아이나 남편에게 이제 이런 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네, 것들 혹시 맞아요. 있으신지. 아이들이 네. 엄마가 치마만 이뻐도 엄마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면 네네. 첫사랑인 남친이 나타나서 네. 얘기해주는 것처럼 가슴이 막 뛰어요. 아, 진짜요?
아이가 네. 엄마를 예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줄 때 네. 혹은 남편이 네. 저희 남편들은 사실 바빠서 네. 이렇게 일상생활이 지나가는 세세한 부분을 잘 못 봐요. 모르죠. 그렇지만 알아봐주려고 노력하고 네. 고생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순간이 가장 뿌듯한 이 무급 노동 돌봄 노동자들에겐 네, 네. 굉장한 월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줘도 되나요? 꽃한 다발 같이 하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엄마의 삶에도 문진표가 있나요의 저자 박세현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